셋.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 더워요. 움직이는 대로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이 더운 휴가철에 전시를 하게 돼서 초대를 하고 오시라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죄송하고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전시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그만큼 날씨가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고요. 그 책이 준비가 됐으니까 가실 때 책 한 권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이 마련한 이 문화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갖게 된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우선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그린 그림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시된 그림들은 다분히 실험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선 화가가 스스로 얘기를 했듯이 뱀이라든가 죽음을 상징하는 뼈를 소재로 해서 이제 나비를 그리고 해서 어떤 부활, 좀 더 나아가서는 인간 회복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화가는 또한 시인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게서 여행작가 훈련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여행은 나 아닌 또 하나의 나를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려운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온 것 같습니다. 우선 화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이자 시인이고 여행작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그림을 심층적으로 색채학을 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색채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또 사람의 운명을 가능한 그런 연구까지 하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십니다. 좋은 의미에서 팔방미인. 더군다나 요새는 그런 그 예제적인 예술을 뛰어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승시의 예술 세계는 무한하게 가능성이 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오늘의
선수회를 축하하며 인사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오전인데도 뭘 좀 준비하려고 밖에 좀 돌아다니는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기를 찾아주시고 이번 우선 그대에게 그림 전시를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라운제나 예수인 북카페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종합, 비록 작지만 종합적인 어떤 문화예술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거의 비슷하게 이 공간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기 앉아계시는 박규주 선생님 시간을 몽땅 할애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데 저와 같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라운제나 예수님 북카페의 첫 번째 전시면서 공식적인 행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저는 오늘 상당히 뜻깊은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테이블을 작성을 해 놓았는데 페이스북이나 또는 그 밖에 라운드나 카페에 올릴 예정입니다만 정기적으로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악 감상, 또 영화 감상, 문화 토론, 그리고 문화 예술 강좌, 그리고 연주 및 시 낭송회를 개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자인 박규주 선생하고 저하고 박규숙 시인 그리고 또 김성배 시인 이렇게 네 사람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의논해서 아름다운 어떤 문화예술 공간을 하나 둘 다듬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선 하루인의 좋은 그림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다. 나는 우선 하백을 그림을 전시하면서 걸면서 몇몇 그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저 가운데 벽에 걸려있는 기둥에 걸려있는 제목이 그리움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그림이 제목을 알기 전에 벌써 뭔가 그리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벌써 성공한 거예요. 저 그림 안에는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우선 하백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그림들도 너무나 좋은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시를 우선 하백님 그림으로 전시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젠가는 마강수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오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북카페 겸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구청에서 자기 그림 전시하겠다고 그렇게 얼마든지 하시라고 기간도 길게 잡아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제가 주겠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라운데라 첫 전시회지만 저는 개인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만 해도 상당히 저는 기쁩니다. 허은하하대, 그 다음에 허은하하대, 그 다음에 사진작가 이영숙, 장경래 고문, 또 정용호 하대 등등 해가지고 그만 해도 벌써 연말까지는 전시가 꽉 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나가면 우리 라운제나가 비록 작지만 부천의 문화예술의 한 면을 담당하는 그러한 좋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관심, 격려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부천시 결식 아동돕기 자선 전시회 오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로 나비를 선택했어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저것도 뼈인데 그 뱀의 비늘. 우리가 성공하고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학벌 챙기고 스펙을 쌓고 성형수술을 하고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뱀의 비늘을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뼈 시리즈를 할 때 그 우리 외모를 꾸미고 있는 그 뱀의 비늘을 화려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부활, 그런 의미로 한 작품이에요. 네, 저쪽에 있는 거는 양쪽 어깨. 그 전체, 그 인체 전체를 찍은 게 39컷. 39컷을 해서 한 4, 50점 작품 나온 것 같아요. 인간의 그 뱀의 비늘 이 껍질을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일생을 두고 고단하게 사나, 명문대학 나오려고 좋은 직장 잡으려고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명품으로 꾸미려고 비싼 옷 입고 핸드백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고단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 뼈를 주제로 한 이유는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플 때, 막 뼈가 너무 쑤시고 아플 때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몸 구조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이 몸이 난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봤죠. 찍어줄 수 있냐고. 아, 처음에는 막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환자를 상대하는 곳인데. 그래서 안 해주셨었는데 계속 제가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회화 작품이 될 수 있는가. 그 의사 입장에서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의사 가운 벗고 그리고 나서 따로 이제 저를 이제 방과 후에 저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작품 건졌어요. 지금 저런 작품은 제가 해놓고도 세월이 흐를수록 아, 잘 나왔다, 재밌다. 발이 있죠? 네, 발가락. 내 발가락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화관을 쓴 것 같잖아요. 꽃 화관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활이라는 거 이게 뱀의 허물을 성장할 때마다 뱀의 허물을 벗기고 계속 벗겨지는데 허물 벗어봐야 뱀이다. 그 화려한 치장 열심히 해보고 저도 스펙을 쌓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고단한 젊은 청춘 다 보냈는데 그게 결국은 껍데기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저 뼈 시리즈를 한 4, 50점 하면서 굉장히 그 내 자신을 성찰하는 아주 좋은 거듭나는 시기랄까?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어요, 저 작품 하면서. 근데 탄자니아 또 아프리카 갔다 와서도 한 4, 50점 이렇게 시리즈를 했는데요.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공부나 정보 없이 갑자기 갔다가 춤 공연을 보게 됐어요. 막 흙먼지 날리는 그 자연에서 그 춤을 보니까 뭐 그렇게 격렬한 춤을 추는 거는 한국춤도 대단하지만 굉장히 그 인간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 아프리카 왔다 가는 거 충분히 건지고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춤 시리즈하고 아프리카의 그 남녀 간의 사랑 스토리로 한 두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이제 서로만 저 춤 관련된 거 주로 많이 있고요. 사랑 스토리는 작품들이 어디 갔나 다 여기 저기 다들 사가고 가져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랑 스토리는 지금 현재 없고 춤 시리즈만 몇 개 남은 상태예요. 일반 사람들은 사랑 시리즈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아, 러브 스토리가 제일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 나온 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저 책의 표지 그림이 지금 저 뒤에 걸려 있거든요. 저쪽에 저번 쪽에. 네, 그 표지 그림이 저 뒤에 있던데요. 이거는 솔로몬 왕의 스토리예요. 솔로몬 왕이 왕후가 60명, 비빈이 80명, 시녀가 무수하게 그 엄청난 미인들을 다 거느린 그 솔로몬 왕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 흑인 술람미예요. 이제 그 들에서 양치기 하는 골프 먹고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여인을 상대로 그 구구절절히 사랑을 찾아 헤매고 막 고백하고 그 하는 그 러브 스토리가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한 솔로몬 스토리는 한 60, 70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작품이 저예요. 처음 그린 것.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작품이 팔려도 이거는 절대로 안 팔고 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러브 스토리는 가장 이 세상에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과 인간이 합의를 이루는 그 신과 인간의 사랑이면서 그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근본, 사랑의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사랑이 고갈되면 그 밥 3끼만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 결핍되면 어른도 철이 없어요. 애기들도 문제야기 많이 일어나고 정서 불안이고 뭐 이렇게 사랑은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그 의미가 결국 내 속에서 나를 찾는 건데 우리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생명 에너지는 사랑이구나.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책부터 작품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